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 위한 수중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잠수사가 선체에 접근하지는 못했지만 해상기지에서의 작업은 첫발을 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장비를 갖춘 중국인 잠수사가 산소통이 설치된 승강기에 올라탑니다. 세월호가 있는 수심 43m까지 흔들림 없이 접근하도록 돕는 이른바 다이빙 케이스로 앞으로 잠수사들의 수중 작업에 활용됩니다. 세월호 인양업체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의 인양 해상기지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수중조사 첫날인 오늘은 잠수사가 선체까지 접근해 탐사할 계획이었지만 거센 물살과 장관 방문 일정 지연 등으로 2, 3일 내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바지선에 있는 중국 잠수사는 32명, 업체는 내년까지 96명을 확보해 수중조사와 인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잠수사 등 작업인력 150여 명은 응급상황이 없는 한 육지에 오르지 않고 이곳 바지선에서 오는 10월까지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찾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잠수사 등을 격려하고 인양은 실종자 수습이 최종 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양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미수습자를 그 잘 수습하는, 그 더 이상 실종 없이 수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이 작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열흘 동안 무인 잠수정과 잠수사를 투입해 수중조사를 벌인 뒤 오는 10월까지 선체 내 기름 제거와 실종자 유실 방지 그물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